여러분 안녕하세요. 날씨가 참 좋네요. 예쁜 꽃도 폈고요. 애기들 웃음소리도 들리고 별로 여러모로 말을 안 하고 싶은 날인데 오늘은 혼자 바람을 조금 쐬러 나왔습니다. 햇빛이 너무 좋네요. 머리 감을 힘도 없어서 그냥 모자 쓰고 대충 나왔어요. 약속은 없고 그냥 혼자 나왔는데 뭐 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. 또 올 것 같아서 화장은 안 하려다가 울지 말자는 생각으로 화장하고 나왔어요. 부디 오늘 좋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. 너무 덥다. 너무 푹푹 쳐져 있는 것 같아서 무작정 나왔는데 벌써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. 그냥 그저 뻗어있고 싶습니다. 오늘 이 영상의 목적은 혼자서도 잘 놀고 잘 하는 나입니다. 왜 갑자기 혼자냐고 물어보신다면 어젯밤 남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. 날짜를 세보니까 2년 6개월 정도 만났더라고요. 제가 만난 사람 중에는 가장 오래 만난 사람이었고 가장 좋은 사람이었습니다. 저에게는 좀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였는데 남자친구는 그동안 말 못한 고민들이 좀 많았나 봐요. 결국 어제부로 헤어졌습니다.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화장하고 렌즈 꼈는데도 안 한 거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. 집에 있으니까 만난 시간이 길어서 남자친구의 흔적이 너무 많더라고요. 저한테는 너무 갑작스러웠지만 남자친구한테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닐 테니까 생각을 좀 오래 했나 봐요. 그래서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. 그냥 멀리서 서로 응원해주기로 했어요. 어쨌든 끝은 그랬어도 만난 동안 서로 잘 만난 것도 사실이고 나쁜 기억은 저는 솔직히 없거든요. 그래서 더 슬픈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다 좋았거든요. 근데 연애라는 게 나 혼자만 좋을 수 없는 게 연애니까 어쩔 수 없죠. 그래서 오늘은 원래 같이 보고 싶었던 범죄도시 4를 혼자 볼 겁니다. 저 혼자 영화 보는 거 처음이거든요. 그래서 혼자 영화도 보고 카페 가서 그림도 좀 그리고 그러려고요. 그러면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고. 재밌게 봤어요. 아동석 좋아하거든요. 이제 부평에 있는 병원에 갑니다.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있어요. 이제 집에 가보겠습니다.
해가 다 졌고요. 뭐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카페 가려다가 그냥 집에 가려고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빵을 샀어요. 오늘 한 끼도 안 먹었거든요. 배는 고픈데 먹고 싶지가 않네요. 하이볼 한 잔 정도 마셔도 괜찮겠다 싶어서 타왔어요. 물만도 조금 돌려왔습니다. 어제는 그래도 실감이 안 나서 그런지 우겨 넣는 게 가능했는데 오늘은 배는 고픈데 입맛이 없네요. 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죠. 이쯤에서 보내는 미래의 나에게 쓰는 편지. 하루야, 오늘의 너는 이제 얼마 안 돼서 너무 속상하고 아프겠지만 미래의 너는 이만큼 아팠는지도 모를 정도로 금방 지나가 있을 거야. 너는 다 잘할 수 있어. 아픈 건 오늘의 내가 아플게. 그때의 너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렴. 내 몫까지. 알겠지? 화이팅! 아,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은 거는 제 그분을 욕먹게 하려고 만든 영상은 아니고요. 그냥 힘들어도 오늘 하루 이렇게 잘 이겨냈다 라는 취지의 영상이고. 전 괜찮아요. 어차피 힘든 건 금방 지나가니까 한두 번 겪어본 일도 아니잖아. 다만 지금 당장 아픔이 눈앞에 있으니까 가깝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지나가면 정말 별거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.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말을 못했는데 범죄의 도시 너무 재밌게 봤어요. 초반에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집중이 안 돼가지고 그냥 나갈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역시 우리 맞군요. 그럼 저는 이제 영화 보면서 하이볼 한 잔 때리고 쉴 겁니다. 다음 영상은 웃으면서 만나요. 안녕.